빨리 왔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두오모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금 보테가베네를 쇼를 했는데 콜타임이 아침 새벽 5시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지금 10시 반인데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밀라노의 중심 맞나요? 두오모. 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비둘기한테 너무 인기 많다. 비둘기가 다 나를 향해 나서고. 저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보이네. 피자 진짜 싸다. 5,000원 밖에 안 하네. 우와, 대박.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 돼. 초코콘이요. 저 사진 먼저 찍어주세요. 초코콘. 아, 이거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야 돼. 민망하다. 어, 여기 맞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지금 에이전시로 가서 비행기 티켓을 픽업하러 갑니다. 갈까요? 트램 타고 가야 돼요. 마이 매니저. 저 밀란 에이전시의 저의 매니저 겸 부컨데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 같아요. 친해졌어요, 여기 와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개그 치고 해가지고 친해졌어요. 빠밤. 지금 이제 밀란 에이전시 이제 저의 매니저와 부커들이랑 다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참 내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밤늦게 스케줄 주면 짜증내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아 저도 되게 잘해줬지만 좀 이제 정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여행을 좀 할까요? 고고고! 그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저 벽에 구멍 뚫린 게 적들 쳐들어올 때 방어하려고 저렇게 뚫은 거예요? 성이 진짜 크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역시 밀라노.
안녕. 내가 말했죠, 아까 팬들 따라온다고. 드디어. 아, 드디어 진짜 밀란 온 지 일주일 만에 아 지긋지긋한 지금 피자랑 햄버거, 케밥에서 벗어나서 한식을 먹으러 왔어요. 아, 드디어 먹는다. 저 먼저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유럽 와서 처음으로 자유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쇼핑하는 거고 사실 여기 와서 맨날 캐스팅 다니고 피팅하고 쇼하고 일한다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진짜 쇼핑하고 막 맛있는 한식도 먹으러 다니고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켓도 득템하고 짜요!